지난 영상에서 발효용 포도 선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럽 포도 주산지와 유사한 포도 재배 여건을 갖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신 포도 농장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도 재배 여건은 어떤 게 좋은지 김용현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네. 영월 뭐 김삭간면입니다. 김삭간면이 저 뒤에 이제 배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잘 안 보이는 멋있는 돌멩이도 네, 보이고 네. 이래 보면 네. 저기 이제 포도원들이 있는데 네. 여기가 네. 유럽에서 포도 네. 주산지하고 네, 네. 지역 여건면에서 네.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네. 네. 그런 게 우량품종의 네. 포도를 생산하는데 네. 어떤 네. 영향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러려면 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게 석회암이에요. 이런 덩어리들이 그 석회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토양도 붉은색 적토라고 하는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이고요. 이런 큰 돌들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는 유럽의 석회암 지대에서 나는 식물이에요. 또 보면 다른 화강암들이 있죠. 이 옆에 보면 큰 물이 흐르는데 위쪽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흙들이 혼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은 경사지 석회암에서만 키운다면 여기는 다른 다양한 토양까지 혼합된 아주 포도 생산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럽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적지예요. 국내에서 이보다 더 포도가 생산이 적합한 지역은 없어요. 그래요? 네,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그 지금 보면은 포도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아예 한 지역을 그 포도로 벨트화해도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도 여기 몇십 가구 정도가 기본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데 그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유럽 지역보다 토양 조건 면에서 더 좋은데 네. 이런 토양 여건에서 포도를 재배를 하면 네. 포도 자체에는 품질에는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토양대에 살고 있는 게 동강할미꽃이라던가 정선바위솔이라던가 아니면 향이 나는 은방울이라던가 그런 유럽형 식물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과 동일한 토양 벨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식물은 토양과 미생물의 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데 이곳이 유럽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토양이나 기후가 유럽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주산지와 같은 환경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 요건이 같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여기가 해발 한 300m 정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일교차도 가지면서 좀 서늘한 기후예요. 그래서 과들이 비대해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지대의 것들은 생육기간이 길고 포도가 비대해요. 근데 여기 건 포도들이 비대하지 않고 알이 좀 짧고 단단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보면 포도가 정말 근사하게 좋아요. 네, 수확량도 뭐 다른 곳에 처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고요. 상태들도 좋고 그 요렇게 지금 요게를 따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 더 있으면 요렇게 2차로 달린 애들이 있어요. 순지르기를 잡아줘야 되는 적심을 안 해줘서 요런 포도들이 가을에 서리를 맞고 나면 가수원에 그냥 방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일정한 가격으로 따서 발효를 하면 또 최상의 그 기가 막힌 또 발효액이 나옵니다. 그때는
포도가 가육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기 영 저기 김삿갓면 예미리의 특성이 포도가 가육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가육이 두꺼운 건 단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런데 발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도의 껍질이 발효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도가 잘고 껍질이 두껍고요. 그래서 아주 발효형 포도로는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저도 매년간 여기서 그 저기 포도를 발효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포도와 비교를 하면 품질에서 너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발효용 포도 측면에서는 네. 그런데 네. 여기 있는 영월 포도를 예. 와인으로 생산을 하면 유럽 와인보다 훨씬 더 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요? 여기는 뭐 와인을 하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기상 여건들이나 이쪽 지역이 워낙 환경이 깨끗해요. 물이 좋아요. 그리고 그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오염원들이 없어요. 그래? 네,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의 기술만 습득이 된다면 와인이든 아니면 효소를 만들었던 최고 품질이 될 겁니다. 석회암에서 나오는 물들이 인체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지하수를 활용한다면 그런 얘기가 저기 될 건데요. 포도를 와인을 담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로만 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물하고는 그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런데 친구 그 과일 자체가 만들어놓은 수분만 이용하니까. 네. 예. 하여튼 여기 영월이 참 그 포도 생산 예. 최적지인데 네.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죠? 네. 이상으로 발효용 포도 재배 여건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을 김용년 원장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